30개를 넣고 왜 엄마들은 이렇게 무치면서 하나씩 집어먹어 보잖아요. 저도 신선해. 입맛 확 돌게 하는 신선한 맛 맛있는 오이 무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커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 볼게요. 오이가 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 줄게요. 파는 대파도 좋고요. 쪽파도 좋은데 저는 쪽파가 밭에 있어서 뽑아왔어요. 송송 썰어 주세요. 양념 다 넣어줄 거예요. 통깨만 제일 나중에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버무려주면 끝이에요. 엄청 쉬워요. 맛은 최고급. 절일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양념만 배이면 끝이에요. 지금은 물기가 없이 이렇게 보송보송 하잖아요. 요거를 한 5분 정도만 한쪽에다가 두세요. 5분 지났는데 촉촉해졌어요. 한 번 더 조물조물 해주세요. 숨이 약간 죽었고요. 이제 물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얼른 드셔야죠. 통깨를 넣고 왜 엄마들은 이렇게 무치면서 하나씩 집어먹어 보잖아요. 저도 신선해. 쉽죠? 이게 끝이에요. 뚝딱 만들었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두껍게 써시는 것보다 얄팍하게 써시면 바로 드셔도 간도 잘 배이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고맙습니다.